김태성 본부장님은 불어오는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이렇게 또 힌트가 나와 있죠. 풍력 발전,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보이는데 바람이 불어올까요? 풍력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풍력뿐만 아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기미는 찾아볼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이제 해결이 될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 이슈가 나올 때 시장이 좋든 시장이 안 좋든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섹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저는 그 해답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슈가 한번 크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지금 꺼내들고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203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이 양을 계속해서 이제 올리겠다, 의무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유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되는 위치가 산유국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 결국엔 유가의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유가의 변동성을 유발시킨다면 시장에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시각 혹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천천히 조금 다시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풍력 뿐만 아니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일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떠올려 볼 것은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에는 에너지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그쪽으로 또 투자 포인트가 쏠렸던 만큼 이번에도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런 모멘텀이 또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뭐 풍력하면 CS윈드, 태양광하면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오르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저는 CS베어링을 보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유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 수에 당연히 이제 뭐 CS베어링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금 대내적 환경 그리고 이제 유럽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2분기에 CS윈드와 CS베어링에게는 굉장히 안 좋았던 이슈 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미 선반영이 조금 많이 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가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지연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빠지는 데에는 지금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신재생 에너지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풍력 쪽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도 이야기한 대로 지금 유럽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의 이 퍼센테이지도 이제 높인 것도 높인 것이고 또 중국의 풍력 터빈에 대한 관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기업들보다도 지금 CS 베어링이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흐름을 조금 더 따라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가에서 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조정받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약에 지금 이 전저점이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불편함이 가득 또 퍼져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꼭 필요하다. 대신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 고점 부근, 그러니까 이게 매출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의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대까지는 1차적으로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CS 베어링을 픽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10,000원 손절 라인 목표가 1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불어오는 기대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까? 이 키워드 저희가 손현우 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팀장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지만 저희 조합을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본부장님이 네. 잘 알거든요. 네. 매매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좀 트레이딩 스킬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신 종목을 가져오실 거라 생각했고 뭐 CS 베어링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좀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OCI를 좀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종목 개요를 소개를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둥글둥글하게 바운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번에 분사를 통해서 이제 목적 이제 경영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존 보유 주주분들도 크게 어떤 좀 이제 뭐 현타 이런 게 좀 오지 않으시리라 판단되고 있고 네. 유럽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뉴스를 확인하고 온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 정책 발언이 나왔고 방금 또 한 시간 전에 이제 프랑스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뭐 이게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초를 치고 싶은 말은 아닌데 어떤 시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겠지만 과연 지금이 바닥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발목 정도는 담가봐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판단이 들고 있고 지금 OCI 같은 경우도 5월 말에 기록했던 바닥 구간 그다음에 현재 기록하고 있는 바닥 구간 수급 동향은 어제 오늘 외인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 위치가 바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현 위치 그대로 지적적 리스크나 매크로 변수가 심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 위치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이상 지적적 리스크나 매크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성장주 위주로 투심이 강하게 돌 것이 때문에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뭐 CS 관련 종목들 이런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자신 없는 분들 뉴스를 잘 못 보시는 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3개월, 6개월 이상 들고 가실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OCI를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키워드로 종목을 풀어봤습니다. CS 베어링 일단은 뭐 가장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또 하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손윤호 팀장님은 OCI 제공을 해주시면서 이건 좀 길게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기 바랍니다.